안녕하세요. 팔레공 법무대학교 판매 TV에서 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공 민사 중복보험 지급과 부당이득 상대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728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이고요. 현대해상이 원고됐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한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현대해상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2017년 6월에 원고의 어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피고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해상이죠. 현대해상이 2017년 6월에 피고의 어머니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2억 원 보장 특약을 포함해서 토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특약에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녀가 이제 무보험 자동차로 상해를 입으면 그 특약 그 사람도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화재는 피고의 아버지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도 여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7년 6월 23일 날 군 복무 중에 군용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고는 2017년 7월에 삼성화재에다가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8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이 동일한 특약이 현대해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중복 보험자인 원고 현대해상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삼성화재에게 현대해상에 4천만 원을 지급한 거죠. 그리고 원고는 이제 구상을 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보험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피고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에 대한 손배청구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배상법이라는 건 지원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손보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부 자동차라는 상해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4천만 원을 현대해상에 원래는 삼성화재에 줬는데 피고에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중복보험 보험자가 먼저 선지급을 한 다음에 선지급 보험사가 다른 파업 보험사에게 지급을 구상하는 거죠. 이때 나중에 이 보험이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냐면 중복보험은 연대 책임이고 부증된 연대관계에 있다.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부증된 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보험 구상금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회사 간의 상호협약이나 시행규약에 따른 처리도 구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현대해상의 이행보조자로서 지급한 것이라면 현대해상에 지급한 것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삼성화재는 그냥 원고와의 의사 연락 없이 피고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급보험자라는 현대해상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8천만 원 지급 자체를 중복보험자가 각각 분할 채무만 부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의 지급 주체는 삼성화재이고 삼성화재 원고는 삼성화재에게 4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피고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중복보험은 각 보험사 간 부득이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선지급 보험사가 지급한 후에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 지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험사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그거를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그걸 나중에 그 보험금 지급한 사람에게 해결할 문제지 보험사끼리 하면 되고 이 나중에 지급한 구상에 응한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